날씨가 매우 무덥지만 주의 은혜가 오히려 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10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대관식하는 바로 그날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윗의 결단의 기도, 약속의 기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시편 101편을 읽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이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왕이 된 거예요. 자기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모든 사치도 누릴 수 있고 또 풍요함도 또 쾌락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자기가 선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에 갈망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라고 그가 그렇게 노래합니다. 1절 말씀에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렵니다. 근데 여러분 노래한다는 말은 갈망한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제 아이들 방학하고 나면 아이들이 노래하죠. 바다 가자고, 바다에 가자고 저 노래를 불러요. 아이들이 뭐 하나 사달라고 그러면 안 사줄 수가 없어요. 계속 노래를 부르니까. 노래를 부른다는 말은 내 마음속에 끊임없는 갈망을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참 특별한 일입니다.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한다. 뭐 큰 왕국을 이루게 해달라든지 또는 많은 부귀를 누리게 해달라든지 또는 큰 권세를 갖게 해달라든지 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한다.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갈망, 그게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복을 주셨나, 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의 갈망이 하나님을 너무나 감동시킨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때때로 우리는 내가 사는 삶의 형편이 너무 어렵다, 뭐 집안이 나는 뭐 특별히 내세울 게 없다, 나는 별로 공부를 많이 못했다, 나는 뭐 인물이 뭐 특별한 사람이 못 된다, 환경이 너무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조건이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갈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다윗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시편 101편을 읽으면서 아, 인생이 바뀌는 게 이렇게 간단할 수 있구나. 다윗이 가졌던 그 소원이 도대체 왜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한 건지 그리고 그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바꿀 수 있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갈망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인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중에 어느 하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한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한쪽에 치우칩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정의감이 부족하고 정의감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부족하고 근데 다윗은 그 둘을 다 원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기질상 정의를 강조하는 쪽에 그렇게 기울어지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고 누가 나에게 뭔가를 맡긴 일은 끝까지 책임 있게 감당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에게 부족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일에 대해서 반듯하게 하고 또 철저하게 하고 또 공평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참 좋은 일이겠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에는 사람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사람, 공평하지 못한 일, 그런 일을 만날 때는 제 속에서 불과 같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주님은 그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결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둘 다가 있어야 돼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제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사랑과 정의에 대해서 할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 마이크를 드리면 다 할 말이 있을 겁니다. 사랑이 뭔지, 정의가 뭔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또는 교회가, 나라가 이렇게 분란이 많고 깨어지고 그리고 전쟁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어느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싸우는 곳에 한번 가보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좋은 나라, 나쁜 나라가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듣고 보았으니까. 좋은 나라가 있고 나쁜 나라가 있고. 그런데 철이 들고 난 다음에 보니까 좋은 나라, 나쁜 나라 따로 없어요. 다 좋은 나라예요. 다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싸우는 사람들 사이에 가보세요. 어느 한쪽은 좋은 편이고 어느 한쪽은 나쁜 편이겠습니까? 자기는 나쁜 편에 속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자기가 좋은 편이에요. 자기가 옳은 편이에요.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견대로 해야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잘 된다고 주장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주장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잠언 17장 12절에 보면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새끼를 빼앗긴 암곰을 만나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미련한 사람 만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미련한 사람을 보면 빨리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새끼 빼앗긴 암곰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미련한 사람. 그런데 잠언 26장 12절에 가보면 미련한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나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 그는 미련한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라는. 그런데 이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그래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잘했다, 못했다, 옳다, 그러다 판단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쉽지 않지요? 교회는 왜 그렇게 시끄럽지요? 나라는 왜 이 모양이지요?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사랑과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자기는 노래하겠다.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왕이었던 다윗이 원하는 것은 흠이 없는 길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흠 없는 길을 배워 깨달으렵니다. 여러분, 흠 없는 길을 갈망하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있지 않아요. 특히 이 왕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왕인데 내가 흠이 없는 길을 배우겠다.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 점에서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음에 갈망이 있으실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거, 소원. 그게 뭡니까?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있고, 내가 하는 일 성공하는 것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고, 네, 흠 없는 길을 가고 싶은 갈망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큰 갈망입니까?
흠없는 길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더래요. 그건 너무 재미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흠이 없는 삶을 갈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뜰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다윗이 진정으로 흠이 없는 삶을 갈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2절 중간에 나오는 나는 내 집에서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왕이에요. 국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이끌고 여러 가지 국정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관청에서 자기는 흠이 없이 살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왕은 재판장입니다. 사람들을, 국민들을 재판해 주는 자리에서 내가 흠이 없이 살겠다 그렇게도 말 안 했어요. 내 집에서 나는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집에서 드러나요. 가족들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중국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모임을 가진 적이 있는데 그때 북경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서 하는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하고 계시는데 사모님께서 제자 반 반원 한 사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여성도님이 딸이 있는데 그렇게 딸이 휴대폰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했대요. 타일러도 보고 야단도 쳐보고 너무 그렇게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살지 말라고 그렇게 권해도 딸은 점점 휴대폰에 빠져드는 겁니다. 하루는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대꾸도 안 하고 말에 대해서 아무 반응도 없는 딸을 보고는 그냥 들여다보는 휴대폰을 확 낚아채서 그걸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딸이 엄청 놀라면서 그냥 분이 나서 씩씩거리다가 안방에 들어갔다가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엄마가 내 휴대폰을 빼앗았기 때문에 나는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책을 찢어버렸어요. 깜짝 놀라서 안방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교재를 찢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 제자 훈련 하는 시간에 그 찢어진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교재를 가지고 참석했어요. 그걸 다시 붙이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 여성도님이 그렇게 고백하더래요. 내가 아무리 제자 훈련을 해도 이렇게 한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 교재가 계속해서 나에게 말해주기를 제가 원합니다. 그래서 찢어진 채로 자기가 공부하겠던 그 교재를 볼 때마다 내가 가정 안에서 아이들에게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를 내가 뼈저리게 교훈을 받고 싶다. 가정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걸 다윗이 고백했어요. 다윗은 정말 원했던 거예요. 흠 없는 삶을 살기를.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흠 없는 마음을 지키려고 한다는. 왜?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가정 안에서 가족들 앞에서 흠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집에서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면 흠이 없는 삶을 사는지를 안 거죠. 그래서 다윗이 모든 악한 것을 그는 보지도 듣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부터도 악을 거부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는데 3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불의한 일은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거나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는 것을 조심하겠다는 거예요. 불의한 일은 내 눈앞에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나쁜 짓을 한 게 아니고 그 나쁜 짓 하는 것을 보기만 해도 결국 그 사람은 그 길로 가게 됩니다. 보는 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지금 시대야말로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볼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야, 어떻게 이런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욥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욥기 31장 1절에 가면 아, 욥이 이래서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에게 쳐다보지도 않겠다. 흠 없는 삶을 정말 살기를 원한다면,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보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에 거스리는 행위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구부러진 생각을 염려 멀리 하겠습니다. 악한 일에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가서는 이제는 아무 말이나 듣지 않겠습니다. 듣는 것에 대해서도 그는 조심하겠다고 말합니다. 5절에 숨어서 이웃을 헐뜯는 사람은 침묵하게 만들고 눈이 높고 마음이 오만한 자는 그대로 두지 않으려 합니다. 만약에 누가 다른 남에 대해서 헐뜯는 말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랬어요. 몰랐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맞장구 치면 큰일 납니다.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입을 닥치세요. 나에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래야 돼요. 아주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왜냐하면 듣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결국 그게 내 마음에 남아요. 그 사람을 볼 때는 아주 왜곡된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마음을 지키려면 그러면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을 다 조심해야 합니다. 다윗은 또 자기 주변의 신하들까지 흠 없는 사람들로 세우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6절에 나는 이 땅에서 믿음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았다가 내 곁에 있게 하고 흠이 없이 사는 사람을 찾아서 나를 받들게 하렵니다. 다윗은 능력이 있고 재주도 있고 인물도 좋은 사람을 신하로 뽑겠다고 안 했어요. 다윗은 알았어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흠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있는 신하들도 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을 아주 유심히 지켜보겠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정말 보고 싶었던 게 뭐지요? 흠 없이 사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자기가 택해서 자기 신하로 삼겠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속이는 자는 나의 집에서 살지 못하게 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앞에 서지 못하게 하렵니다. 간사하게 내 귀에 듣기에 좋게 말하는 사람, 그러나 진실성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 다윗은 그런 사람을 자기는 가까이 두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과의 교제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겠지만 우리도 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그저 고향 친구, 학교 같이 다닌 동창, 뭐 군대에서 만났던 동기, 이런 기준으로 교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라고 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을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택해야 합니다. 결국은 그에게 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8절에서 다윗은 아침마다 악인들의 입을 다물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인들에게 아침마다 입을 다물게 하고 사악한 자들을 모두 주님의 성에서 끊어버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매일매일 자기가 마음이 결단하고 듣는 거 보는 거 조심하는 것, 이게 없이는 결코 흠 없는 삶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 여러분, 거룩한 마음, 흠 없이 살고 싶은 그런 열망을 우리도 다 가졌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게 아무것도, 그런 생각 전혀 안 해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문제는
그걸 얼마나 끝까지 지키느냐가 문제입니다. 한때는 참 거룩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무너지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왜 그렇죠? 어제의 경건함으로 오늘을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침마다 누가 나에게 뭔가 악한 말을 할 때 그 입을 다물게 하겠다. 내가 악한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악한 것을 보지도 않는 생활을 매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일기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다윗은 정말 이 왕이 될 때 그가 이렇게 결심했던 흠 없는 삶을 그가 마지막 죽을 때도 그렇게 살았나? 그게 우리의 중요한 관심입니다. 다윗은 정말 끝까지 그렇게 거룩한 삶을, 흠 없는 삶을 살았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드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하라. 아, 소원을 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솔로몬에게 제안하실 때 하나님은 무슨 소원을 말할 거다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사람이니까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하겠지. 뭐 큰 부귀를 누리게 해달라든지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든지 주변의 적들을 다 정복하게 해달라든지 뭐 그런 소원을 말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기가 막힌 소원을 고백했잖아요. 뭘 고백했어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들, 자기 이제 왕이니까 재판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귀를 저에게 주셔서 백성들 억울하지 않게, 억울한 사람 한 사람 생기지 않도록 잘 재판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셨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한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좋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갈망 하나 제대로 가지면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셨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에 따라서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솔로몬도 사람인데 어떻게 이 정말 엄청난 순간에 백성들 재판 잘하게 해달라고 지혜해달라고 그렇게 구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부도 명예도 권세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 때문에요.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아뢰기 전에 그가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이 아들로서 아버지 다윗을 이렇게 보고 어릴 때부터 자랐는데 우리 아버지 다윗은 정말 성실과 공의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 아버지를 그렇게 보면서 자랐어요. 솔로몬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지 이런 마음이 솔로몬에게도 당연히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백성들을 위하여 재판할 지혜를 다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정말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들에게 인정받았어요.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올려드리되 그게 바로 엄마를 보고 아빠를 보고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건 황홀한 일이에요. 다윗은 대관식 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기도대로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솔로몬,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인정한 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버지처럼만 해봐. 아버지처럼만. 하나님 인정하셨어요. 내 아버지 다윗처럼만 너 그렇게 해봐. 내가 내 길을 길게 할 것이라.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에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다윗이 정말 훌륭하게 살았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저는 이 시편 101편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다윗이 감사하더라고요. 다윗에게 너무 감사했어요. 마음의 소원 하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가져도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분도 있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만큼은요, 누가 뺏어가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만큼. 다윗처럼 하나님 제가 흠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소원만 가져도 복을 받는다만. 그리고 그 한번 가졌던 소원으로 끝난 게 아니고 끝까지 흠없는 삶을 살았던 증인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신 거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살 수 있었다면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면 아마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못 됐을 겁니다.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다윗은요 우리보다도 더 큰 죄를 지은 사람, 밧세바와 간음하고 남편 우리아를 죽였던 다윗이에요. 그랬던 다윗이라고. 근데 이 다윗이 그렇게 훌륭하게 인생을 마감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갈망입니다. 마음에 갈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끄실 수 없어요. 흠없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실 수가 없어요. 능력은 다 있으시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그러나 마음에 갈망만 가진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갈망을 이루어 주실 주님이에요. 그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이 다윗이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았던 이유예요. 시편 16편 8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소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항상 내 눈앞에 계신 것,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수도 없이 흔들렸죠.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도 왔었죠.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붙잡은 것은 하나님이 내 앞에 늘 계신 것. 이 믿음 가지고 그가 위기를 다 이겨나갔습니다. 시편 101편에도 이 주님을 향한 다윗의 갈망이 딱 한 구절 나옵니다. 2절 중간에 보면 언제 나에게로 오시렵니까? 아, 생뚱맞은 구절이에요. 전후 문맥하고 연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다윗이 언제 나에게 오시렵니까? 이런
간절한 갈망을 그 시편 101편 속에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원했던 것은 주님이었어요. 흠 없는 삶을 다윗이 살기 원했던 이유가 흠 없는 삶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흠 없는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다윗이 정말 원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신 거죠. 흠 없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신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흠 없는 삶을 살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십니까? 오늘 예배드리러 왔는데 가슴이 그냥 터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흠 없는 삶을 살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돈도 구하지도 아니하고 성공도 구하지도 아니하고 무슨 평안도 구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 저는 주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갈망입니까?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으로 바뀌는 역사는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다른 교회 다니신 어느 권사님 한 분이 메일을 보내오셨습니다. 친한 교인 한 분이 목사님 설교를 권하여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여 듣다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출근 시간이 아니면 당장이라도 기도원에 올라가서 실컷 울면서 기도하고 싶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안 나가던 금요 철야 기도에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도 얼마 전에 터졌습니다. 그동안은 보통 직장인과 같이 금요일은 불타는 금요일, 불금으로서 세상 낙으로 살았습니다. 지금은 성령이 불타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니겠다고 약속하였기에 주일 성수를 했지만 지금까지 믿음 생활이라고는 죄다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했었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은혜 받고서 즐겨하던 술, 담배 끊었습니다. 맥주 한두 잔 마시던 것마저 딱 끊게 되었습니다. 4시간의 출퇴근 시간이 설교를 들으며 성경 보는 나만의 예배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그동안 전혀 몰랐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24시간 주님만 바라보자,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왜 이걸 몰랐을까?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제는 깨달아졌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 비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전혀 몰랐던 지난 시절들 참 어리석고 미련한 저였습니다. 어느 분의 부친상 조문을 갔을 때 아들이 아빠 이름이 왜 저기 있어? 라고 묻는데 고인 이름이 제 이름과 같았습니다. 흔한 이름이었지만 잠시 동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만약 내가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1조 헌금도 잘했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고 주일 성수를 지금까지 했으니까 천국은 가겠지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하니 그동안 마음속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들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끊임없이 품었고 교회 사람들을 헐뜯고 욕하고 싸우고 은밀한 죄 짓고 음란 동영상 보면서 수없이 저질렀던 죄와 불순종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는 죄가 다 드러난다는 말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천국 설교는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 나한테는 아주 먼 말씀으로만 알았는데 어제 컴퓨터 안에 있는 음란 동영상을 싹 지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스마트폰 게임도 싹 지우고 밤늦게 TV 시청 안 하게 되었습니다. 여태껏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했습니다. 이 정도쯤은 누리고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처음으로 가정예배 시작했습니다. 자기 전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신앙서적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고난도 주시고 가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음과 인내 등 이제 조금 하나님의 방법을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를 살리려고 너한테 지금의 아내를 보냈단다. 아주 큰 소리가 마음에 울렸습니다. 힘들지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는 주님이 24시간 저를 지켜주시는데 참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이 갈망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에게는 그 간증하는 권사님과 같은 극적인 사건이 나에게는 없어요. 그러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흠 없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한 번도 들었던 적이 없었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스치듯이라도 지나간 적이 없었습니까?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께서 왜 그렇게 작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동안 워낙 육신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감각이 다 없어져서 우리 주님은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그저 그렇게 속삭이듯이 밖에는 못 알아듣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주님께서 나에게 아주 신락같이 말씀하셔도 그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지난 주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그렇게 품으려고 얼마나 우리 주님이 애를 쓰셨는지 우리가 원하지 않았어요. 혹시 이것이 여러분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제는 여러분 정말 마음의 갈망을 바꾸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안 된다, 못한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나에게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조차 아, 이게 성령의 생각이구나. 그러면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다 다윗과 같이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갈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진정으로 정말 원합니다. 흠 없이 살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그거 하나면 충분하겠습니다. 주님만 나에게 분명한 주님이 되신다면 주님 저는 아무것도 다른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